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에 이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궁금한 건 왜 대통령의 딸 가족이 동남아로 간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이 사실을 밝힌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간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다뤄드렸던 5,60대는 험한 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 라는 발언에서 물의를 빚은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어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동아일보입니다. 아세안 가라 발언 김연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전격 경질. 문 대통령이 논란이 불거진 참모진을 하루 만에 경질한 건 취임 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김 보좌관은 신남방특별위원장 자리도 함께 내려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가 가장 낮은 20대 그리고 5,60대 남성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22조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24조 규모인데다가 이 중 대다수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비판한 경기 부양용 토목사업, SOC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도 토목적폐를 자행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집행됐던 토목사업의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현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바로 4대강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었다며 그렇게 비판해 놓고서 문 정부가 이중잣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맞춘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홍종학 교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인 차장, 지금 4대강 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교수가 나는 못해먹겠다. 위원장직도 사퇴를 시사했는데 이분 누굽니까? 네, 이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4대강 평가 조사 민간직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규모가 김병인 박사님 상당히 큽니다. 이명박 정부의 5년간의 어떤 SOC 사업 예산과도 맞먹고 4대강 사업보다도 일단 더 많아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터라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나오고 있고요. 23개 사업에 24조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 7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타 분석을 받았지만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요. 실질적인 이러한 분석들을 면제하고 나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나중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 없게 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현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해왔던 단체들까지도 등을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 예. 과연 정부가 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하거나 철회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엔 다음 신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가족이 한국을 떠났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동남아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 이유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질의해서 논란입니다.
기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요. 청와대가 다혜 씨 가족이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경제 상황, 교육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군요.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주사파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무덤에 있어야 할 386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처음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질렀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구속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만료일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된 데다 재판부도 최근에 바뀐 탓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수면 장애가 며칠 전부터 심해져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음식 섭취도 힘들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미남 손소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검사로 시작해서 횟집 사장님에서 이제는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에 할 말은 한다 조응천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르신 분입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베테랑 채널A 여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안고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돌직구쇼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궁금해하셨을 뉴스입니다. 한박산으로 도주했다던 살해 용의자가 충청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검거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를 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살해 용의자가 검거됐던 충청도의 한 택시 안을 저희들이 한번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택시 안에서 경찰이 이 택시를 특정했고 이 안에 동탄 남녀 살해 용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곽상민 42살. 경찰이 어제 오후에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충청도에 있는 이 택시, 충남 부여 사비문 근처에 있는 이 택시 안에 곽상민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현장에 잘 출동을 해서 검거하려 했지만 택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자해를 해서 이 택시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의 이 경찰 대응이 현재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개 수배로 전환한 곽상민이 어떻게 충남 부여까지 도망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한박산을 수색할 당시 이미 곽상민은 그곳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동탄 원룸 살해용의자 곽상민 검거 중 자해 사망. 어제 저녁 7시쯤에 천안역 부근에서 용의자 곽상민이 택시에 탑승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평소 뉴스와 언론을 잘 보신 분 같아요. 한눈에 용의자를 알아본 거예요. 아, 곽상민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라 라면서 센스 있게 승차를 거부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택시기사의 기지와 어떤 안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용의자를 태운 그 앞에 있는 택시죠. 택시기사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라고 주문하며 손님의 목적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곽상민을 태운 채로 손님이 전주시로 가달라고 했다라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의자의 연고지, 그러니까 곽상민의 연고지와 일치했다. 아, 곽상민이 맞구나.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저녁 8시 30분경 부여 사비문 근처에서 해당 택시를 발견했고 순찰차 두 대로 일단 택시의 앞뒤를 가로 막는데 문제는 용의자가 문을 잠그고 저항을 했고 택시 기사는 운전석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진압을 하려 시도했지만 용의자가 흉기로 10여 곳을 자해했고 결국 8시 50분쯤 병원에 이송했으나 과다 출혈로 동탄 살인사건의 용의자 곽상민은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사 출신의 또 조홍천 의원을 모셨는데 조홍천 의원님 지금 가장 논란은 이틀 3일간 사실은 한박산 인근의 주민분들이 특히 공포에 떨었는데 발견된 곳이 지금 충남 차비산 부여의 근처예요. 사비문 근처에서 발견. 그러니까 경찰이 수색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미 곽상민이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경찰의 대응이 현재 논란입니다. 올바른 검거 과정이었는가 대응이었는가 어떻게 보세요? 한박산을 쓸데없이 며칠 더 수색하지 않고 여기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곧장 공개수사로 전환을 한 거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기사가 천안에서 그 승차를 시도하는 곽상민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역시 우리나라 저 경찰의 검문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 검문 시스템은 구멍이 많다. 예. 용인에서 천안 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 예. 요번에도 밝혀졌고요. 그렇죠. 그 신고한 택시 기사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빨리 해결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쉽다는 거는 곽상민이 사람을 두 명을 난자해가지고 한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은 지금 중상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일 것이고 또 흉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좁은 택시 안에서 만약에 경찰이 호위를 하고 나와라라고 했을 때 순순히 문 열어주고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보고요. 경찰이 미리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했어야 했다. 예. 예. 문고를 잠그고 자기를 자해하거나 혹은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대고 인지를 삼을 수도 있는 인지를 거고. 삼을 수도 예.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문을 부수고 뜯어내고 할 수 있는 뭐 햄머라든가 그 속칭 빠루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들고 가서 예. 현장에서 보고 아,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순간 즉시 문을 따고 신병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선에서 이제 검사하시면서 경찰이랑 수사 지휘하셨을 때 이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리 앞서 말씀하셨던 뭐 노루목 발톱 뽀비 속칭 빠루 같은 연장을 챙겨서 검거해라라 뭐 이런 지시를 검사가 하셨죠? 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런 저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 예. 다만 검사가 하는 거는 나중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예. 박정화 대변인 어제 사실은 경찰이 잘했던 것 한 가지랑 아쉬운 것 한 가지인데 공개 수사로 빨리 전환한 것은 지금 조홍천 의원도 잘했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 곽상민이 옆에 타 있었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라라고 한 게 지금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범인 곽상민이 타고 있던 택시 말고 이전에 처음에 시도했던 택시 기사는 그 짧은 순간에 당황한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앞에 있는 차를 타라고 하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그 차를 태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나 범인 검거에 아주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은 어떻게 됐냐면 그 범인 곽상민이 타고 있는 차에 그 기사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 가령 몇 도 기사죠. 지금 전주로 가는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 예. 좁은 차 안에서 그 범인 곽상민은 흉기를 들고 있었고 기사 아저씨는 운전하고 만약에 곽상민이 아 이게 경찰에서 온 전화였다. 그리고 이게 나를 추적하는구나. 내가 노출이 됐구나라고 인식이 됐다면 택시기사는 바로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뭐 그 택시기사한테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찰이 포위를 했을 때 예. 인질 사건이 또 새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이런 아쉬움이 아쉬운 대목이 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은 경찰이 그 뭐 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를 받고 올라가서 혹시 신고한 사람 있어요? 라고 굉장히 어설픈 대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돌직구에서도 다루었는데 허터팔을 들고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굉장히 경찰의 대응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조 의원님은
공개수계 이제 수사 전환 빨리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곽상민이 두 개 밤을 지금 지납니다. 두 밤을? 두 밤을 지나면서 이후 공개수사를 전환하고 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검거가 됐잖아요. 그것도 택시기사의 제보를 통해서 예. 그랬다면 좀 더 일찍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다면 용인 인근에서나 아니면 좀 더 일찍 그렇죠. 노출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찰도 다음에 혹시 뭐 불가피하게 이런 사건이 또 생기면 좀 검토를 잘하고 판단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경찰이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밝혀내야 할 수사로 밝혀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곽상민이 원룸 안에 있는 남녀를 왜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살해 이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박산의 포위망을 뚫고 충남 부여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로 도주 경로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데요. 곽상민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시로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랬던 건 한 알고 있습니다. 해외적인데도 계속 연락한다. 네, 지금 유가족들의 얘기를 그 저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용의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 역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한 명의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상황인데 지금 의식이 좀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몸이 좀 좋아지면 좀 건강을 빨리 회복하면 좀 사건의 전말이 조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그것만으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알 수 없게 됐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동 경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미궁에 빠지게 된 상황이 이어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 사망한 피해 여성과 이 곽 씨가, 용의자 곽 씨가 지금 서로 이전에 사귀었던 사이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이고 예.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이 곽 씨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작년 6월부터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로 저희가 이게 이별 범죄가 아닌가라는 추정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충남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로도 결국은 추궁할 수 없게 돼버렸군요. 첫 번째 소식, 밤사이 발생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가족이 한국을 떠났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설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왜 대통령의 딸의 가족이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에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의 질의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 업무 수행 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자녀가 해외로 이주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 다혜 씨는 사실 언론에 잘 드러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2017년 5월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문 다혜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전업맘도 워킹맘도 그리고 아빠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2017년 5월에 발언을 했었던 문 다혜 씨. 하지만 문 다혜 씨의 가족이 지금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다라고도 청와대는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기동 빌라, 문 다혜 씨 가족이 살고 있었던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혜씨 부부의 동남아 이주, 구기동 빌라 의문의 매각 절차라는 거죠. 2012년부터 4년간 문 대통령이 거주를 했었던 그런 구기동 빌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위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집이에요. 사위의 집에 대통령 부부가 4년간 살기 때문에 이 사위의 부부, 그러니까 다혜씨의 부부는 반대로 경남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자택에 내려가서 살았죠. 그런데 2018년 4월에 이 사위가 부인에게 이 구기동 빌라를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뒤, 2018년 7월에 증여 3개월 만에 문 다혜 씨가 빌라를 팝니다. 요게 지금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부부끼리 증여를 하고서 빌라를 매각하는 것. 사위가 그냥 바로 빌라를 팔지 않고 아내에게 증여한 뒤에 3개월 후에 팔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를 판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11일에 문 다혜 씨가 초등학생인 아들 서군 학교에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어제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빌라를 팔고 다음 날 초등학교에 간 거죠. 그런데 학적 변동 사유가 해외 이주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서군은 아세안 국가 소재의 국제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질의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도 어제 나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답변 들어보시죠.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기가 돼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김현 박사님. 네. 저는 대통령의 딸 가족이 대한민국의 어딘가에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곽 의원의 어제 자료 공개로 깜짝 놀랐어요. 동남아에 가서 이주한 걸로. 동남아에 이주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예. 곽상도 의원이 이제 민정수석을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은 무릎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게 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의 가족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경호를 하게 되는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경호상의 어려움도 훨씬 더 클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혜 씨가 외국으로 나가게 됐던 것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을 간다는 건 경제적인 문제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일자리보다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라면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건 초등학생의 아이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국제학교에 대해서 여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우들도 왕왕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외국에 국제학교로 간 것이 아니냐.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 그대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부동산 문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부 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증여한 뒤에 바로 매각하게 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좀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한 조간신문에서는 세금에 대한 절세 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여러 가지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은 공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물음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사실상 잊지도 않은 사실이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좀 따져 묻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빌라를 매각하는데 원래는 사위의 소유였는데 빌라를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빌라를 팔았는데 왜 사위가 사위 이름으로 안 팔고 아내에게 증여를 한 뒤에 3개월 만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그 절세라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짐작입니다만.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 또 세금 관련된 부분은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일단 정말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이 정도 금액에 샀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세가 이 정도예요. 예. 그러면 팔면은 이 차익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이걸 내지 않고 절세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내에게 증여를 합니다. 예. 증여할 때 이 정도 가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익이 이때 팔면 차익이 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양도세를 이제 이렇게 좀 내지 않기 위해서 절세 수단으로 부부간의 이런 주택을 증여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절세 효과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부간의 증여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증여한 다음에 5년 지나서 팔아야 예. 인정이 되는 거고요. 5년 지나지 않고 팔면은요, 이렇게 증여했어도 애초에 그 남편이 샀던 취득 금액, 그 금액에서 이 정도 판 거, 이 차이 그대로 세금 산정하는 데 기준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 뭐 몇 개월이잖아요. 그렇다면, 3개월. 네, 설령 그런 것을 계획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부부끼리 증여했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애초에 증여 후에 바로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변수가 생겨서. 예, 예. 애초에는 매각할 생각 없었는데 일단 증여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개월 사이에 급박한 일이 생기고 다른 사정이 생겨서 매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런 증여와 매각을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엮어서 생각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약간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부부끼리 증여를 했는지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궁금하고 왜 증여 후 3개월 만에 무슨 사유로 급박하게 빌라를 팔아야 했느냐. 이것도 좀 퀘스천 마크라는 건데 종천 의원님 네. 궁금한 게 많은데 김의겸 대변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청와대 계셨잖아요. 제가 뭐 홍보 쪽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된 범위 내에서 그 불필요한 의구심이나 의혹이나 궁금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대변인이 선제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동남아로 갔는지. 그리고 왜 뭐 명의를 그렇게 했는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저번에도 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청와대 내부의 기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충실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재구성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답답한 것도 좀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이걸 자꾸 그 불법 아니다, 탈법 아니다 뭐 이렇게만 하기에는 예. 또 교육 목적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뭔데라는 그럼 뭔데? 의문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예. 계속 켜켜이 쌓이는 게 과연 그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가 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뭐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 이슈에 예. 대해서 아 그랬었을 수도 있겠네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정화 대변인께 청와대 또 대변인, 그러니까 돌직구시오는요. 검사 계셨던 분, 청와대 민정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청와대 전직 대변인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오늘 기회에 다 물어보자고요. 대변인 하셨으니까 춘추관장도 하셨고 지금 이번에는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반대로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에서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 다혜 씨의 초등학교 아들 서 씨의 그 해외 이주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면 문제 삼았어요.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서 응분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전에 민정수석에 있었을 때 얼마나 국정농단에 관여했는가를 되돌아보라라는 어떤 감정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그 본질을 흐리는 모순된 그리고 반발성의 해명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왜 국내에 없고 동남아라고 하느냐라는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앞서 지금 김진애가 얘기한 거에 앞서서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경호상 굉장히 위험해서 국민들한테 다 알려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 각국의 공작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에 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없애버리고 곽상도 의원이 자료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뭐 옛날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왜 대통령은 가장 맑은 정신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계가족한테도 경호를 붙여주는 거고 직계가족에 대해서 민정수석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동남아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은 어떤 장소에서 비공개적으로라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직계가족을 관리하는 가족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부속실도 사실은 직계가족을 관리하고 있어요. 예. 지난 12월 국회 운영위 때를 한번 복귀해보자고요. 조국 수석은 이 건에 대해서 그때도 곽상도 의원이 잠깐 질문을 합니다. 권한과 상관없어서 길게 가지 말자고 하는 대다수 의원들 때문에 없어지긴 했지만 조국 수석은 당시 어떻게 대답했냐면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민정수석으로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이사를 가고 이사 가는 과정에 무슨 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 심지어 이사도 아니고 해외 이주까지 가는 건에 대해서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조국 주석이. 그러니까 첫째 하나, 왜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해외로 가, 불안한 해외로 갔는데도 청와대는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느냐. 두 번째, 그걸 알고 있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민정수석은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허황된 해명을 했는데, 마지막,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목조목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주지 않고는 왜 자료 출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과거 곽상도 의원의 전력에 대해서 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느냐, 이런 것들을 묶어보면은 저는 석연치 않은 구멍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남아는 사실은 북한의 공작원 말씀하시는 거죠.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불안정한 어떤 국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직 대변인의 지적이었는데요. 청와대가 곽상도 의원이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항목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왜 해외로 갔느냐. 왜 한국을 떠났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해외 거주 중에 경호를 받을 텐데 그리고 경호 예산이 더 늘어날 텐데 국회의원으로서 경호학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 조국 수석은 왜 몰랐다고 하느냐, 지금 박정화 대변인이 지적한 거죠. 조국 수석이 민정인데 왜 신문 보고 말았다고 하냐, 구기동 빌라의 석연차는 매각 절차는 왜 그러냐, 왜 부부끼리 증여했느냐, 그리고 사위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뭐 그중에 일부가 뭐 어떻게 됐다라는 일각의 설에 대해서는 진실이냐 아니냐. 근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제 해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뭐 좀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최동욱 전 총장 자제 그때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그 학적부를 몰래 떼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요번에도 또 학적 관련 소리가 또 나와요.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나 위임장 받은 사람 아니면은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개인 정보에 속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 자제에 대한 그런 사항이 세상에 노출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자제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사위가 뭐 정부 지원을 받았다, 어쨌다, 또 교육상의 문제다,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이건 상당히 악의적인 그런 비난으로 보여지는데. 곽상도 의원에.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지금 SNS상에서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그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좀 조급하게 의혹을 예. 양산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자신의 정치적 체중을 좀 키우려고 한 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그 청와대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측의 추가 반박도 나왔습니다. 곽 의원의 추가 반박도 한번 살펴보시죠.
병원의 해외 체재 비용 등 추가 소요 예산을 알아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이다. 그러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응분의 조치를 김기현 대변인이 말했던 거, 운운하는 데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추가 반박을 내놨는데 차분하게 한번 따져보죠. 손수 변호사님. 네. 아까 초등학교 아들의 어떤 그 학적 기록에 네. 해외 이주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 어떻게 이 자료를 곽상도 의원이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그 정부, 청와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의혹 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업무니까, 일이니까. 예. 그런데 그 배경에 또는 그 과정에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도 당연히 다 감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의혹 제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저지른 불법은 국회의원이니까 봐주십시오. 죄 안 됩니다. 이거는 하지 안 맞는 거거든요. 감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최동욱 좀 전에 그 조 의원님께서 최동욱 전 총장 이야기했는데 권해자 논란. 네네. 그때도 그때 서초구청의 이제 사회복지 과장이 그 국정원 직원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전화로 정보를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1심 유죄, 2심 유죄 다 받았거든요. 그 관련된 사람 여러 사람 또 기소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곽상도 의원의 이번 그 의혹 제기의 그 뒤에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예. 그에 대한 법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조치는 당연히 따를 것이고요. 예. 과연 뭐 지금 실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실소로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김병현 박사님,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곽상도 의원의 불법 행위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처벌하고 네.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었던 딸이 왜 한국을 떠났는지에 대한 해명.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건가요? 청와대가? 일단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자료 요구에 대한 권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에서 자료 요구를 요청했고 거기에 받은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 따져묻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겠죠. 예. 이 사실 따져물을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인 준용 씨 그리고 딸인 다혜 씨 둘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준용 씨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취업특혜 논란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다혜 씨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은요.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YS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참 현철 씨에 대한 문제 DJ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문제, 그 뒤로 있게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에 관한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인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함께 가족과 같은 생활을 했던 최순실에 관한 문제, 모두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이 일어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보아왔거든요. 따라서 여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 서 씨,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가 다니던 회사가 토리 게임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입니다. 예. 토리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입양했던 입양 반려견의 이름이 토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리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게임 회사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봐요. 예. 이게 사실이 아니면 하루빨리 더 의혹이 커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정부의 지원금이 아니라 대기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깔끔하게 매듭짓는 게 청와대가 이러한 억측과 의혹으로 해소하는 예.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김기현 대변인이 좀 화가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다 해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좀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물어보기가 좀 겁나고 왜 그러실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보훈처에서 훈장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심사위원과도 같은 보훈처 예우국장을 손혜원 의원이 따로 만났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 함께 살펴보시죠. 손혜원 의원과 두 번 만난 보훈예우국장 지난해 5월, 7월 의원회관을 또 찾아갔어요. 의원회관을 부른 거예요. 임모 보훈예우국장. 5월엔 손 의원 문제로 문의로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기밀 유출은 없었다.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기밀 유출은 없었다. 당사자가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괜찮느냐라는 의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엔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인 혜택 등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유추해보면 손혜원 의원이 5월에 이 심사위원장이죠. 쉽겠다. 이 사람 불러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결정되고 나선 받는 돈은 얼마냐. 그리고 물어본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네.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네,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잘 아시죠? 손 의원 부친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해 국가 독립유공자를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심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손 의원 부친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공정할까요? 만약에 그냥 보고만 했다라는 게 지금 뭐 그 보훈처의 얘기지만 보고만 한 것이 과연 이 해당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보고만 한 것이 과연 이게 과연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금 이 부분은 손 의원이 부친이 아버지가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면 이건 역시 또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지금 계속 이해 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고요. 과연 이게 그냥 보고만이라고 한다면 과연 같이 심사를 받았던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손 의원의 동생. 예. 동생 역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미 6차례나 아버지가 이 유공자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또다시 내라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또 인터뷰를 했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심플하게 보면 조홍천 이게 논란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면 기다 아니다가 좀 맞붙어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가 심사 중인데 국회의원이 심사위원 불러다가 진행 과정 보고하라. 내 상임위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이게 괜찮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아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 자기 아들 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는 게 좀 그래도 낫지 않나? 그나마 아들보다 아버지가 낫다. 얘기 끝? 어쨌든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겠죠. 예. 예. 용천 의원 지금 이거 얘기가 좀 그래요. 같이 민주당 의원이라.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에요. 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좀 알 수가 없고 일반인 상식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1월 달에 국회 통해서 본인의 아버지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그 자료 요구를 하고 예. 2월 달에는 보훈처장 만나고 그다음에 다시 5월 달, 7월 달 계속 감사 심사위원장 일 격에 그 국장 담당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사람인데 그 압박을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손혜원 의원인데 상대는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상임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시로 선정 과정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누가 강큰 사람이 이게 압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선정이 되면 백 몇십만 원에 뭐 돈까지 받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애프터 서비스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할 말씀이 없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대요. 아니, 할 말씀 없는 게 아니고 자식보다는 그래도 나이.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는 반드시 어긋나는 건 분명하다라는 말씀은 서두에 드리고 싶고요. 이건 국회의원이 단순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앞서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독립유공자로 사실 선정이 되게 됐을 경우는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금액들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많이
만약에 6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정원 잣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독립유권자로 선정이 됐다라면 매달 국민이 내야 되는, 나가지 않아야 되는 혈세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일컬어서 국고 손실이다라는 표현을 이 정부 들어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예. 이 정도가 됐으면 저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제대로 서훈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물어야 되는데 왜 그런 조치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뭔가 손혜원 의원의 반론과 해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손혜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나 답변이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손혜원 의원이 해명을 안 내놓기 때문에 손수 변호사님, 손혜원 네. 의원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추측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네. 보도를 보면은 손혜원 의원실이 뭐 그런 요청을 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고 또 손혜원 의원이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실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이 했다면 사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 의미도 있지만 또 개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자격으로 했는데 그게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 한 것 자체를 뭐 이제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심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사 모든 그런 경과 자료를 다 내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결과 그동안 직전에 신청했을 때 안 된 인정 안 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의미인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들을 보면은요, 이제 그 거부된 경우에 그 이유를 회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회신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회신이 없었거나 예. 아니면 그 거부된 이유가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손혜원 의원이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언론을 상대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손혜원이란 괴물을 누나로 두게 되고 전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두게 돼 죄송하다. 손혜원이 얼떨결에 말한 대로 전 재산을 목포시에 헌납한다면 내가 분신하겠다. 그러나 내가 분신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남동생이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이 보훈처와 관련된 의혹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 예우 국장을 두 번이나 의원실로 불렀던 것과 별개로 1월과 2월에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냐면 기준을 공개하는 겁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만남 일주일 전에 부친에 대한 서훈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 보훈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 이 박정아 대변인. 네.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데 보통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하는 개입돼 있는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지 않죠. 통상적이진 않죠. 통상 없죠. 통상 없죠. 없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뒷얘기가 됩니다만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그 정부 부처를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료 요출이에요. 굉장히 곤란한 자료 요출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처럼 그 1월 달에 부친 딱 찍어서 부친에 대한 서훈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지난번 6번 떨어진 건이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보훈처가 해명하라는 요구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훈처에서는 당황하고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또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보훈처가 2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보훈처가 2월에 다시 손 씨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손혜원 의원 아버지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좀 이런 상황 중에 피우진 보훈처장 만나서 아버지 독립유권자 선정 문제 얘기하고 다시 보훈 담당 국장한테 5월, 7월 만나면서 이런 건을 얘기한 게 당연히 그 국민들이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실무자들은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길을
손혜원 의원 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당연한 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의아한 일 이런 길을 걸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했는데 이 의혹 역시 손혜원 의원은 지금 뭐 답하기 싫다. 아버지 훈장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 그런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 독립 유공자 서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지난해 2월에 만나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게 그보다 앞서서 1월 30일에 왜 아버지가 떨어졌는지 이유로 가져오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답변서를 받고요. 그리고 5월과 7월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까지 의원회관으로 불러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걸 보면 그 1월부터 그 아버지가 서훈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집요하게 보훈처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떨어진 이유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해서 규정이 변경되죠. 변경되니까 해봐라라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뚜렷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서류를 직접 서류를 내는데 전화통화 한 통으로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뭔가 이해충돌이 분명히 있었고 이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좀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러가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조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희종 팀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빅뱅의 승리 씨 소위로 유명해진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내가 폭행 피해자인데 출동한 경찰이 나를 때렸다 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폭행 당시의 영상부터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유명 연예인 승리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클럽 앞에서 보안 요원이 20대 남성 김모 씨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바닥으로 지금 넘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요원이 이 김 씨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그리고 클럽 관계자가 위에 상의를 벗고 남성을 때리기도 하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김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행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인 나를 경찰이 가해자로 몰았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서로 이송이 된 이 피해자. 경찰서 내부에서도 뭔가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던 장면도 현재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건에 정말 상세히 취재해봤습니다.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논란인 것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맞은 사람이 가해자냐라는 거죠. 이 남성의 주장은 클럽 폭행 사건 진실 공방 지난해 11월 24일 새벽에서 승리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클럽 앞에서 보안 요원들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손님 김 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밖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고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클럽이사 장 씨가 주도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클럽 보안 요원들은 김 씨를 붙잡고 클럽이사 장 씨의 폭행을 도왔다.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이 됐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때린 장 씨와 보안 요원들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한 김 씨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클럽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김 씨가 버티다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 씨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김 씨의 주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성추행을 한 적이 없고 클럽 이사 장 씨에게 성추행 당할 뻔한 여성을 내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장 씨한테 내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더 황당한 건 경찰이 장 씨를 찾지도 않았고 CCTV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경찰은 뭐라고 말하는지 경찰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 김 씨가 흥분된 상황에서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고 체포에 응하지 않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김 씨가 여성 손님 한 명과 종업원 한 명을 성추행하는 클럽 내부의 CCTV를 확보했다. 라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주장이에요. 내부 CCTV 장면을 확인해 봐야 이 사건의 좀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 CCTV 화면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빨간 동그라미가 김씨, 폭행을 당한 김씨고요. 흰색 동그라미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자, 지금 김씨와 여성이 한 대 뒤엮인 춤을 추는 듯한 이 내부 CCTV 장면이에요. 지금 CCTV로 봐서는 성추행을 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백준 팀장님, 네. 이 사건 취재해 보셨는데 지금 폭행을 당했다는 김 씨, 클럽, 경찰의 주장이 다 달라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폭력팀에서 강남경찰서 수사를 했는데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강력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검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어떤 팩트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객관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피해 상황을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신고를 했는데 격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는 차근차근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차고 흥분된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거나 또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클럽 쪽에서도 피해를 주장을 했고 또 여성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 뭐 부비부비라든가 클럽에 보면 춤을 많이 추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성추행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신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고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폭언, 흥분, 공무집행 방해. 그러면 이걸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경찰관이 신고 내용 자체는 아직 파악 전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경찰관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왜 경찰관이 정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확실한 제압을 네. 못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가 세대가 부러졌다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체포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피해를 진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해서 폭언, 욕설, 그다음에 난동, 형태준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경찰관이 양쪽의 신고를 다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압을 한 부분인데 결국은 쓸데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합니다. 클럽에 뭐 GHB, 예. 강간약이 난무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찰관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클럽과 유착이 돼서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 예. 과연 이게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의혹만 제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현장에 출동한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 많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일처리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으면 명확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본인의 피해 진술을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를 해야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막무가내 일방적 부당한 주장만 편다고 하면 예. 이 부분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팀장님이 취재를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그런데 저는 좀 오늘 결을 다른 질문 좀 드릴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네. 폭행 요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과 그 클럽 이사로 추정되는 네, 장모 씨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 씨를
폭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폭행을 가한 보안 요원은 그럼 왜 끌고 가지 않은 겁니까? 아, 지금 그 이미 폭행이 끝난 상태에서 10분쯤 후에 신고를 한 걸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양쪽 신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상황 파악을 해야 되죠.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이나 욕설이 나오니까 한쪽은 우선 제압을 하고 한쪽은 이미 인적 사항이 다 파악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업소 관계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우선 현장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도된 부분이라든가 CCTV만으로 보면은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됐다고 하는 주장이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경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폭행을 가한 건 클럽 쪽이에요. 그러면 출동한 경찰이 양쪽 신고를 다 받았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김 씨의 신고도 인지하고 있었을 건데 김 씨만 데려가는 것 그리고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오히려 경찰의 대응이 의혹을 낳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물론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두 명이 출동한 현장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면 그것부터 우선 잠재운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양쪽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력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출동을 시켜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이야기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발단은 뭐냐면은 클럽에 있는 여정원분 한 명하고 여자 손님 한 명을 강제 추행을 했어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리드가 만류를 했고 앞에 소라냉이 엠페를 부렸고 오모방위를 했고 그런데 저 경찰 얘기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손수 변호사님. 저희가 클럽 내부의 화면을 한번 봤는데 명확하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들 화면을 봐서 명확하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 화면만을 근거로 성추행을 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해당 여성의 주장도 있었겠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남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추행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지금 현재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보안 요원과의 어떤 그 폭행 시비 또 그 후에 경찰과의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그 배경이 최초 발단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 씨, 이 남성 김 씨 입장에서는 아, 내가 추행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공경에 빠진 여성을 구해주다가 내가 이렇게 휘말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해당 클럽의 그 이사가 어떤 여성을 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성이 이제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반면 이제 이 클럽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성이 그 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야 그 다음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 신빙성도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또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일이 이번 사건에 발단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김 씨는 CCTV가 업장 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전부 다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예. 왜 그걸 아직까지 확보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 경찰서로 가는 경찰차 안에서도 폭행을 경찰에게 당했는데 경찰차 안에 있는 그런 차량 안에 있는 CCTV까지 난 다 공개하고 싶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클럽과 경찰 측의 어떤 명확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야 이제 김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자료가 또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좀 클럽 측에서는 폭행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성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라는 클럽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드들이 많으니까 밖으로 내보내게 하고 그냥 거기서 그쳤으면 됐는데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가격을 했던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벌을 합니까?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입건을 하고 있고 강력팀에서 예. 입건을 한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럽 쪽 주장은 이겁니다.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다음에 그 대상자 되는 분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흥분이 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때렸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 씨라는 사람, 장이사라는 사람도 형사 입건된 상태고 이제 향후에 수사를 받는데 김상조 씨라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나타냈기 때문에 29세 된 이분도 결국은 경찰의 수사를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의혹만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대상자를 또 피해자가 됐든 어떤 경우라도 가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드러나게 되고 블랙박스나 CCTV나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찍히게 되면 사실 옷을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입건돼서 구속이 될 정도의 이 그 독직폭행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경찰관이 폭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상을 입히는 정도의 행위를 난폭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허위 주장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럼 폭행을 가한 장의사에게도 출석 통보했습니까? 네, 다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형사팀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수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강력팀에서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다고 예. 합니다. 빅뱅의 승리 씨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클럽이라서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현장을 상세하게 취재해봤습니다. 두 번째 취재 수첩도 열어보죠. 유명 아이돌까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소속사 대표가 여성 대표라서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 그 발단도 한번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돌 연습생들이 소속사 여대표를 고소했어요. 지난해 9월 28일 한 달간의 일본 현지 공연 후에 소속사 대표 A씨와 53세 여성 그리고 동생이자 회장, 투자자의 아내 B씨 외 소속 연습생 10명이 도쿄의 한 횟집에서 전체 회식을 했어요. 소속사 대표와 그리고 회장의 아내 B씨가 둘 다 여성이죠. 일부 연습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을 했다. 연습생 6명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연습생 1, 혹시 데뷔를 못하게 될까봐 속으로만 썩히고 있었다. 연습생 2,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을 복용 중이다. 현장을 목격한 미성년자 연습생 3, 이런 게 연예계 실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A씨와 B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여성 대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그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인기를 받았던 한 그 아이돌도 나도 연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사건이요. 팀장님. 네, 저도 이제 프로듀스 101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프로를 몇 번 봤었거든요. 팀장님도 보셨군요. 예, 저도 이제 가끔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라는 데서 일개국은 공연을 마치고 횟집에서 회식을 하는 상황인데 뭐 객관적인 걸 보면 술을 좀 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사실 그 기획사 대표라고 하는 부분은 막강 권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습생을 키워내가지고 데뷔를 시킨다든가 가요 기획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습생 5명과 미성년자 연습생 2명이 10대 연습생 2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 남성의 특정 부위를 소위 추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분의 딸도 제발 좀 그만해라라고 말렸다는 부분이 고소장 내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소장에 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의 좀 의혹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8일 날 이후에 양쪽 간에 상당한 첨예한 어떤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소를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연예계의 데뷔가 어렵다라든가 또 기획사라든가 소속사로부터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곳에 있는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추행하는 부분, 여성이 남성을 추행해도 강제추행,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명확한 그런 진위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소한 6명의 아이돌 연습생 중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의 아이돌 연습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소속사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우선 이게 발생한 장소가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설령 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우선. 그리고 조금 전에 백팀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예계의 일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특히 기획사 내부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획사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빌미가 돼서 이런 고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정말 고소한 내용대로 정말 강제 추행인가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않는 행동인데 이거를 활용한 것인가 여기까지도 경찰이 아마 꼼꼼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단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획사 그 대표와 회장 측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그 성추행을 했다고 지금 지목된 그런 그 고소를 당한 회장 아내의 그 딸 예. 딸이 현장에서 봤단 얘긴데 그럼 그 딸에 대한 그런 그 조사를 좀 집중적으로 한다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수준이었고 당시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좋은 당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취재 수첩 오늘도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베트남의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 우리 박항서 감독. 한국으로 박항서로 왔어요. 그리고 손석희 JTBC 사장. 그리고 황교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호랑이의 사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개인 문제를 회사의 일자리로 덮으려 한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손 사장이 이번 사건이 알려질 경우 자신은 물론 회사에도 피해가 간다고 생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 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손 사장은 김 씨가 과천에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자 이놈의 회사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한 대목도 있고요. 관련 기사가 나가면 JTBC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동승자 논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던 손석희 사장 측은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 아나운서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가짜 뉴스라며 관련 내용을 유통하는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석희 사장이 자신과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 듯한 녹취록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여담입니다만 남북관계에 좀 성과가 좀 있으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회사 시스템 잘 모르는데 좀 몇 달이라도 좀 쉬시죠. 뭐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아주 쉬는 건 몰라도 여기는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좀 조기 은퇴도 해볼까 옛날부터 그 뭐 몇 년 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이놈 회사가 지금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내가 말을 잘 못 꺼내고 있기는 하죠. 이놈의 회사, 박성윤 차장. 네. 지금 손석희 사장과 김 씨와의 녹취록에서 하여튼 김 씨는 계속해서 그때의 그 과천 사고를 취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석희 사장이 이놈의 회사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회사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그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그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 사실을 기사를 쓰면 그리고 알려지면 자신이 없어지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 해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손석희 대표는 지금 첫날 자신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JTBC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요. 이 동승자 논란에 대해서만 콕 찍어서 이 특정 아나운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특정 아나운서가 그 동승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기사를 쓰거나 유포를 하면 이 민사상 그다음에 그 형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민형사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사실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럴 거면 좀 손 사장이 직접 나서서 왜 그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주면 오히려 이 동승자 논란을 가장 빨리 잠재우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JTBC 측에서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만 콕 찍어서 얘기를 한 거는 아마 이
선의의 피해자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특정 아나운서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왜 일요일 밤에 그 과천 주차장을 간 건지 그리고 일자리까지 제공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왜 협박을 계속 받아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마 지금 김모 기자가 녹취를 갖고 있고 녹취를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어떤 내용을 더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대표 이번 건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정작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이 없고 그냥 똑같아요. 본질은 딱 하나예요. 왜 그 2017년 4월 그 봄날 일요일 밤에 10시에 왜 그 주차장을 갔는지에 딱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다 결까지만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손석희 사장이 사실 이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회사가 지금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녹취록을 듣는 이놈의 회사 사주께서는 도대체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JTBC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전체 고생하면서 만들어온 전체 구성원들은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다음 핫플 주인공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며 색깔론은 앞세웠는데요. 공안검사 출신인 자신의 정치 노선을 분명하게 밝혀서 보수 성향이 강한 책임당원들의 표를 얻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극기 세력을 향해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분들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맞서서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총리, 홍 전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좌파 경제 실험인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자 아니시죠? 아니, 아니라고 뭐 한 번을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둘 다 이제 당대표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땡큐죠. 아, 땡큐다. 홍나땡입니까? 황나땡입니까? 양나땡이다. 양나땡이다. 황교안 총리, 전 총리 저렇게 정치적인 연설을 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낯섭니다. 예. 그동안에 굉장히 그 중저음에 정제된 말씀만 하시다가 예. 저렇게 연설, 정치 연설을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낯선데 저분이 사실은 저 정말 관원의 끝판왕이거든요. 관원의 끝판왕이다. 예, 모든 직업 공무원들의 예. 그 정말 로망 아니겠습니까? 관원이 없는 우리 조 의원과는 좀 다르죠. 저는 뭐 제가 제 발로 차버렸고요. 예. 그럼 과연 저 정계 운까지도 그렇게 따라줄 것인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예.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정말 전대미문의 그 국정농단 사태, 그 한가운데서 당신이 뭐를 했고, 더군다나 어저께 보니까 최순실이 뭐 아주 누구죠? 황교안 씨? 예. 그 사람은 뭐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이건 그 전에 알았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서 법무장관이 됐는지.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됐는지 글쎄 땡큐입니다. 예, 네 번째 앞을 주인공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입니다. 멸종 2기급으로 분류된 시베리아 호랑이가 러시아 연해주 야생에서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이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반도에 살다가 야생에서 사라진 호랑이로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백두산 호랑이가 발견된 겁니다. 네 마리의 새끼 백두산 호랑이들이 신나게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 티격태격하는 모습, 햇볕에 누워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네 마리의 백두산 호랑이들이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온기종기 모습도 보입니다.
응시초 밖으로 나온 아기 호랑이들만 카메라에 잡힌 건 매우 드문 일인데 밤이 되자 먹잇값 사냥해서 돌아온 어미 호랑이는요. 아가 호랑이들을 핥아주면서 정성으로 보살핍니다. 백두산 호랑이, 현재 지구상에 4천 마리가 채 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해주에 위치한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 측은요. 지난해 12월 중순에 촬영한 영상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처럼 공개를 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깊어야 부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힐링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부부인 림 씨와 리엔 부부의 사연이 지금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림 씨. 혈액 응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는데 다행히 혈액 기증자로부터 혈액과 혈소판 팩을 얻어서 림 씨는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예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림 씨는 도대체 누가 나한테 혈액과 혈소판을 기증했을까가 늘 궁금했는데 혈액 기증처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우연히 11년 전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희에 대해서 이야기가 했는데 기증자의 성이 리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신분증 번호를 읊조렸고 그 혈액 기증 직원들이 남편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있다가 부부로서 만나서 나중에 알게 됐다는 이런 우연이, 이런 인연이. 정말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선 착한 일을 많이 쌓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분에게 오늘 하루 감사한 하루를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김 박사님?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